It's a show. 와, 젊은 피에 이어서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네, 맞습니다. 연장자시죠. 우리 인터뷰 작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정말 이 분야에서는 뭐 최고로 꼽히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 제가요? 우리 천국인데. 지승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자, 우리 지 작가님은 강연 안 하시나요? 네, 그냥 뭐 저는 네. 뭐 그럼 박사님 먼저 궁금하면 짧게 본인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간단하게요. 저는 뭐 인터뷰라는 장르에 한 20여 년 전에 꽂혀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뭐잘될줄 알고 계속 이제 책을 내고 있는데 뭐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래도 한 지금 19년 동안 단행본 한 55권 정도 내고 와. 그 중에서는 좀 혹시 읽어보신 책이 있으실 수도 원래 이제 뭐 인터뷰를 주로 기억하시니까 뭐 공지영 작가님이라든지 뭐지 또 정희정 작가님 뭐 김호준 총수 뭐 이런 것들 신해 출신도 있잖아요. 고 신해 출신. 신해철님 책도 있고 와. 강신주 작가님 뭐 이런 책들 또뭐 짧은 인터뷰로는 뭐 박찬욱 감독님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뭐 이렇게 야, 이런 그러니까 분들도 그한 분을 대상으로 한 권의 책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50여 권. 그런 책이 한뭐 20몇 권 되고요. 또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냈던 책들도 있고요. 오. 아니, 그럼 인터뷰. 원래 그러면 문학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제가 사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는 역사학 얘기하는 예 거죠? 역사학을. 근데 그때 워낙 이제 그 제가 공부를 그때는 고이 때부터 안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꼴찌로 들어갔다가 뭐 그때는부터 공부를 또 워낙 안 하는 분위기에서도 졸업이 가능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오히려 더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야, 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으면 서울대를 가든 뭐 했을 텐데 지금 와갖고 뭐 뒤늦게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근데 이제 뼈아픈 얘기지만 맞는 얘기 같아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그 사학을 전공하시고 어떻게 하다 인터뷰 전문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딴지일보 나오고 이런 무렵에 저도 비슷하게 그 웹진을 만들었었거든요. 웹진. 그냥 뭐 인터넷으로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웹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뭐 딴지일보 하는 걸 보니까 뭐 나도 이런 거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의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상업화 하는 데는 좀 실패를 한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 한겨레에서 기자 비슷한 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처럼 모집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관한 글들을 쓰는데 어느 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아이가 이제 놀이터에서 같은 반 같은 학교 아이들한테 다섯 명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일주일 후에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정격성 간염이라는 병으로 아, 죽었는데 맞아서 생긴 간염.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게 맞아서 생길 수 있다. 뭐 어떤 분은 뭐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모님들이나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니까 제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소위 이제 아주 섹시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메이저 매체에다 제보를 했는데 이제 취재를 안 나오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그 메일이 온 거죠. 이런 사건인데 취재를 좀 해달라. 근데 한 번도 취재를 나가본 적이 없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성격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아 근데 그렇게 취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죠. 얘기를 들어보고 그뭐 죽은 아이 부모님 뭐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취재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 뭐 담당 형사 이런 분들까지 다 취재를 해서 하다 보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이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좀 사안을 중요하구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훨씬 더 전달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 매력을 좀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완전히 이제 뭐 인터뷰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그때부터 아,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좀 재미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이제 같이 거기서 인터넷
한겨레에서 일하던 그 후배 리포터가 저기 형님 저 신해철 씨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제가 뭐 인터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형님 같이 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거 신해철 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걸 전할 수도 있고 참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씩 그러다가 이제 우먼타임스라는 여성 중간신문에 제가 인터넷 쓰는 것 때문에 잠깐 이제 기자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그때부터 막 실험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인터뷰 한 면으로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 면으로도 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와. 그럼 첫 번째 인터뷰 책이 정식 인터뷰 책이 어떤 책이죠? 그 전에 뭐 기자 생활하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11분 정도 모아서 저기 단행본을 낸 거죠. 아 모아서 낸 거예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누구였습니까? 인터뷰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신해철 씨인가요? 네 아무래도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그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뭘 느꼈나요? 그 책 쓰시면서. 근데 보통 보면 굉장히 신해철 씨 하면 막 정말 막 되게 건방지고. 좀 그렇죠. 사람들은 막 느낌이 잘못 얘기하면 쫑크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댄디한 분이고요. 멤버들하고 같이 있어도 물론 뭐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전에 이제 멤버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멤버들하고 있을 때도 본인이 CD를 틀어주면서 야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 이거 이게 뭐 이렇게 나중에 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조근조근 음악을 틀어주고 그 멤버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편이더라고요. 굉장히 듣는 편이고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백희나 작가님도 이번 린드그랜상을 받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 작가들한테 해준 말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작가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정도 되는 작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에서 작가를 그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만 해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작가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라도 출판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 아니, 당신 필요 없어 하기도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묘하게 정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인터뷰어를 하면 인터뷰에 대해 기본적으로 뭐 얘는 내 말 듣고 그냥 책 내는 앤데 라고 약간 좀 하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냥 내가 뭐 다 얘기한 거니 이건 내 공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늘 이제 저한테 공을 돌리셨거든요. 그 저기 사인회를 한다고 해도 아, 나 지승훈 씨가 안 가면 난 안 갈 거야 그래서 아유 내가 미쳤어요. 난 신해철 팬 다 올 텐데 내가 왜 거기 가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잖아요. 이분은 나를 고마워하고 자기 이제 내 역할을 인정해주고 이제 리스펙트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근데 늘 이제 그런 식이어서 저는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신해철 씨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건 많이들 느낄 텐데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이 그지 같은 녀석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물론 진짜. 근데 많지는 않은데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그러면 싹 긁어버리나요? 인터뷰 쓰실 때?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거 자체가 저는 기록이고 뭐 이를테면 저는 가끔 이제 좀 오바스러운 말도 이제 목표를 이제 금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이제 자기가 이제 금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뭐 네가 롤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아, 난 롤모델 사마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사마천 기록을 위해서 자기 그 고추를 포기하신 그때 당시로 가서는 그 말씀은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다. 네,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정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저한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얼굴에 침을 뱉어도 아 이게 내 기록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연탄재를 던진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작가님 앞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미화하는 듯한 사람도 그런 에피소드도 나올 텐데. 네. 근데 그거는 그 뭐 이를테면 그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어차피 공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이런 자료도 보고 저런 자료도 보고 하고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답은 거의 보통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만약에 아주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거짓말했다, 정치인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분이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기록이니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하다못해 뭐 불출마 선언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이게 저기가 되거든요. 나 5년 전에 지송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왜 바꿨어? 이렇게 얘기될 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텍스트가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믿는 텍스트라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크로스체크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팔린 건 어느 분 인터뷰예요? 그 뭐 약간의 뭐 제가 했던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제 하는 책인데 닥치고 정치가 아무래도 그때 낙곰수 열풍으로 히트를 쳐서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게 40만 부 정도 49세 아닌가요? 99세 네. 99세 그럼 40만 부면은 10%만 해도 인세가 4억인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나눠 가지니까.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의 그게 뭐 비중이 컸고 거기다 또 그때 뭐 김어준 씨가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네, 그때 뭐 계약을 그렇게 해서 김어준 씨가 많이 네. 우리 지승호 선생님께 또 뭐 궁금한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세요? 작가는 힘든 직업인가요?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렇죠. 불리하죠. 네. 예. 좀 불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이제 뭐 우리 박스 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즐거워서 좋아할 수 있으면 사실 뭐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하는 동안 내가 이게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이게 재밌는지, 뭐 이걸로 계속 승부를 걸고 싶은지, 네. 그리고 내가 이게 적성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뭐 하라 말아 하기도 되게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게 돈이 안 되니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런 것 같고, 또 뭐 제가 지금 인터뷰 작가를 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오고 있지만 나중에 환경이 좋아져서 인터뷰 작가가 옛날에 만화가들 막 정말 엄청나게 만화가 잘 나가는 만화가들도 뭐 때는 70년대에는 사람들이 막 어린 날만 되면 유해 매체라고 모아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태우고 막 뭐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그 이현세 선생님보다 더 전에 잘 나갔던 뭐 고우영 선생님 뭐 강석수 선생님 이런 분들 책을 막 태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웹툰 작가 하려고 다 그럼요. 뭐 부모님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뭐 부모님들이 게임 한다 그러면 야, 너 뭐가 되려고 게임하냐? 그렇죠. 지금은 애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페이커, 키보드, 키보드 좋은 걸로 바꿔줄까? 맞죠. 결혼하셨냐고 물어보시네요. 동원차 팀. 네, 결혼했습니다. 동원차 팀. 자녀도. 네, 딸 하나. 네. 그 뭡니까? 어쨌거나 분야에서 나름 유명하거나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셔서 책도 50여 권.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뷰 작가로 지금 활동 중이신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나요? 뭔가 이렇게 인터뷰에 뭐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있나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전 뭐 저한테 뭐 출판사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싫은 사람이면 뭐 아무래도 거절을 하거나 이분하고 내가 뭐 세 달 보내야 되는데 싫으면 아 이건 좀 아, 서너 달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네, 글쎄요. 책 쓰는 과정. 그럼 일단 인터뷰가 결정이 되면 네. 이제 그분 자료를 쭉 보겠죠. 그게 꽤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박찬욱 감독입니다. 그러면 박찬욱 감독님이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를 다 봐야 되네. 다 일단 보죠 일단. 네. 다 보고 뭐 일단 뭐 DVD 커멘터리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동안 다른 분들하고 했던 인터뷰도 좀 체크해 보고 뭐 평론도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 되도록 시간이 있으면 그걸 다 보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네. 보통 몇 개월 정도 몇 차례 걸쳐서 그러고 나서 뭐 인터뷰를 근데 또 그것도 케이스 바이 다르겠죠. 케이스라서요 그래서 뭐 5시간씩 4번 만날 때도 있고 뭐 만날 때는 뭐 그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11시간씩 얘기를 할 때도 있고 11시간이나요? 그렇게 많이 제일 오래 한 분은 어떤 분인가요? 공지영 작가님하고 할 때 11시간 와. 그 언제입니까?
그 2007년도. 아우, 네. 그럼 13년 네. 전이네. 그럼 인터뷰 한 분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세요? 꼭 그렇진 않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때 인간관계하고 또 비슷한 것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뭐 이 두 분 인터뷰했는데 이 두 분이랑 이때 다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본의 아니게 예, 뭐 양쪽에서 다 잘릴 때도 있고 얘는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내가 싫어하는 쟤랑 이제 인터뷰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술 마신다는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끔 이제 제가 약간 뭐 이게 명승근 박사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조울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우울증이 깊어질 때 제가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막 그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군락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대체로 약... 대체로 나쁘진 않죠. 예.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크게 뭐 저랑 인터뷰에 손해를 보거나 막 이거 너무 이상해서 이러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요청하면 대체로 받아주시는데 이제 그러면 다 친해지기 그러면 지금 그 지승호라는 대가가 꼭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예 그냥 다 공개를 해주시죠. 근데 저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아니, 트럼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아, 재밌어. 아, 농담만 진담만 하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이야 자주 하시는 내가 딱 아, 그건 농담반 진담반인데 뭐. 근데 그거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게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유니크한 체제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계속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 뭐 북한과의 협상이 할 때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거 한 1000쇄 찍겠는데 1000쇄? 그거 일단 뭐 중국에서 찍으면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이 훨씬 낫겠네. 아니 사람이 그치? 많으니까. 아 이게 지금 너무 산으로 가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은 공감해요. 근데 좀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오히려 저는 옛날서부터 아 이분은 되게 쉽지 않은 분인데 라고 할 때 아 뭐 2년 3년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사시킨 적도 있고 누가요?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예전에 장하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고 이래가지고 아 장하선 선생님 장하준 선생님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그런 분들도 그때 케임브리지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있더라고 아는 분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연락드리고 근데 너무 바쁘셔갖고 한국에 나오셔도 시간을 못 내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을 야. 아 영국으로 가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차비가 아 차비가 아니고 비행기 값이 안 그 어느 출판사에서 영국으로 보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권이 없어서 여권이 안 돼서 여권이 없어서 요즘 여권 신장이 돼서 아 그러네 요즘 괜찮겠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네요 그러네요. 인터뷰한 분들이 의사는 없었나요? 근데 제가 서민 교수였죠 제 대학 동기인데 서민 그렇다. 아 그럼 명박이나 저는 왜 안 해주세요? 아니 명박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불미스러운 아 그래요? 서로 아 이런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 그러면 아니, 그 술 먹고 선배를 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 왜 그랬죠? 아니 때린 적 없어요 네. 아, 딴 데는 얘기죠 그때 불금 때 불금 때 불화가 있었어요 과거에 불금 때 불화 뭐야, 그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 말고 지금 현 시대에 좀 뭔가 실현 아니, 가능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뭐 하고 싶죠. 근데 어렵진 않. 아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BTS에 관심이 요즘. BTS. 누구요? BTS. 아 BTS. 아, BTS. 세계적으로 한번 팔아보려고. 방탄소년단. 네. 꿈이 커요. 야. 아니 근데 원래 꿈은 커야 돼요. 아 옛날에 BTS도 정말 해볼 만하다. 옛날에 이치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그 중학교 때도 뭐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18 타자가 되겠다고. 그 아 10번 나가서 10번을 치겠다. 그래가지고 사활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야. 얼마나 이게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미친놈 아니야. 근데 자기가 최고의... 나중에 인터뷰할 때. 아, 내가 옛날에 그런 허세를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사활을 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기하고. 맞아. 사활까지. 아, BTS까지 나오네. BTS. 네. 아, 그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자, 우리 지승호 작가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뷰 작가인데 그 좀 작가님께 추천할 만한 어떤 분의 인터뷰가 궁금하다.
누가 있을까 진짜. 아니 좀 더 네. 정우성님도 굉장히 하고 싶죠. 정우성. 아 정우성도 진짜. 그분하고는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저 나 하게 될 수 있어요. 어 네. 어떻게 알아요 정우성? 아니 아니요 지난번에 하긴 했어요. 그때 사실. 그러니까 짧게 했었죠 그때. 네, 어떻게 네. 했었나요? 그 얘기를 아, 했어요. 아 짧게 맞아. 정우성 아니, 씨랑. 그 김우성님하고 배우 김우성님 아 그렇게 알게 되는구나. 예 제가 낸 적이 있어가지고 김우성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정우성님하고 근데. 정우성님을 따로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저는 김희성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후배들한테 굉장히 신망 있는 배우더라고요. 지난번 책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정말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뒤풀이에 오셔가지고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술을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막 정우성님, 뭐 이정재님, 하정우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염정아님 뭐 이런 분들이 김희성 네. 그분이 문화 권력이죠. 뭐 굉장히 평판도 좋으시고. 네. 아, 그렇게 잘하면 정말 정우성 씨 인터뷰가 그래서 두 분 대담을 한 번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두 분이 대담을 하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해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정우성님을 한때 세 시간 정도 아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야. 잘생겼죠? 아, 저는 그 정도 안 나죠. 우리 빡세 네. 또 한번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네. 네. 왜 질문을 하나도 안 하세요? 네. 그러네요. 아, 저번 주에. 손흥민 아버지는 어때, 손흥민? 갑자기? 그리고 호나우드 아니, 메시 날강도 다 있는데 그리고도 아니 근데 손흥민은 몰라도 아버지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손흥민 아버님은 또 하셔도 될 뿐더러 섭외도 그래도 손흥민님보다는 좀 쉽겠죠. 그렇지. 아. 어떻게 키웠나? 뭐. 운동선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운동선수. 옛날에 아니 강병규님 인터뷰한 적. 아, 야구선수 강병규. 그거 야구선수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선수협회 뭐 그때 할 때. 아, 선수협회 할 때. 그분 참 말씀. 아유, 원래 잘하시는, 네. 엄청 조리 있게 잘하시는 거. 와,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네. 아유, 그러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그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지작가님. 네. 네. 저희 네, 아까 뭐 박스. 네, 앞으로 인터뷰 시간 어떻게 네.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좌충우돌하고 지난주에 또 막 이렇게 출연자들끼리 그 생방송 도중에 막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불화. 예, 불화가 있었죠. 네. 근데 뭐 앞으로 더 준비 많이 하고 해서 좀 사랑받는 인터뷰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이라면 네. 막 이렇게 유명한 모시기 힘든 분도 좋지만 네. 앞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분을 모셔서 그렇죠. 네. 그분하고 좀 더 진지하고 진솔한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했는데 이분이 떴다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성견 진영에 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나왔다 사고 치면 또 아 그런가요? 네. 하긴 뭐 사고를 쳐봤자 여기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지승호 작가님은 참 그 겸손해 보이시죠. 그 정말 그 이 분야 최고의 작가님인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지 작가님이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인터뷰할 때 말씀이 없으시고 너무 좀 침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 그 컨셉이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인터뷰 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하 일리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자, 지금까지 지승호 작가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박이죠. 네.